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285페이지 기타 자산 있죠? 네, 기타 자산을 봅니다. 기타 자산으로 해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보시면 먼저 특정한 법인 주식과 그러니까 특정 주식과 특정 법인, 특정한 법인 주식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한번 요건을 보시면 되는데 특정한 주식이라는 거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살짝 요거 종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 먼저요 이 법인에 써 있죠 요거 쭉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우리가 지금 봤던 게 토지 건물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받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우리가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완성되는데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됐었고,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 또는 주택 상환 채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주택 상환 사채 또는 채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저 길어서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인데 기타 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특정 주식, 그 다음에 특정한 법인 주식, 그래서 특정한 법인 주식, 특정한, 저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특정 법인 주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요건을, 우리 교재 길게 나와 있는 거 요건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여기 보세요. 50%, 자, 또 50, 그 다음에 3년 내 5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년 내 50. 그 다음에 특정 법인 주식은 요건이 80% 단한주.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요게, 이런 얘기예요. 요첫 번째 요거는, 자, 요거는 자산 요건인데요. 이 법인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한 비율이 50%를 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좀 많이 갖고 있네요. 이런 법인에 있어서 주주 요건이요. 이 법인에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50%를 넘어요. 주식 많이 갖고 있네요. 이런 법인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양도했을 때 3년 내50% 넘게 양도했을 때 양도 요건입니다. 50% 넘게 양도했을 때이 주식은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 요건을 바꿔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나올 가능성도 낮아요.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게 그냥 혹시 나왔다 그러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만 아시면 되는데 50, 50, 3년 내 50. 그 다음에, 자, 특정 법인 주식인데 어떤 특정한 법이냐면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업종 요건이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걸 영위하는 법인인데 자산 요건이요. 얼마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 법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자산 총괄액 중에서 80%를 넘어요. 그럼 여러분, 오, 엄청 많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스키장 법인이나 골프장 법인 같으면 그 법인에서 부동산 빼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스키장이나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자, 80%,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요. 이런 법인은 단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과 달래.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50, 50, 3년 내 50, 80% 단한 주. 리듬 타면서 한번 몇번 하고 지나가면 돼요. 자, 양도세 대상이 되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 두 가지. 요건 어떻게 외운다?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요건에 해당되는 이런 주식이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 길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5페이지 길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이런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가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서 286페이지 핵심 포인트에 보니까 특정 주식과 특정 범위 주식, 그래서 특정 주식 있죠. 예. 거기에 보니까요 숫자가 나와요. 자산 구성 비율, 부동산 차지한 비율 50%의 동그라미. 핵심 포인트 찾으셨습니까? 표에서 자산 구성 비율에서 특정 주식 50% 동그라미, 주식 소유 비율 50% 동그라미, 그리고 3년간 동그라미 50% 동그라미. 그래서 50, 50, 3년 내 50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법인 주식,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냐, 골프장, 스키장, 취향,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이런 법인은 그 숫자, 자산 구성 비율 80% 나오죠? 80%의 동그라미. 또 한 주를 양도해도 대상이 된다. 한 주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에 해당되는 이런 요건을 가진 주식은 양도성이 된다. 이렇게만 가볍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숫자를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부터예요. 자, 영어권인데 사업의 생활은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어권 대상인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사업의 생활은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어권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생활은 자산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사업의 생활은 자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자, 영어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이요.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양도하는 영어권. 예. 이때 양도하는 영어권은 대상이 되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여기 어떤 거냐면, 토지, 대조그리 땡냐에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그래서 사업의 생활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어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한다는 영어권 대상인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영어권 예를 제가 예전에는 어떤 걸 예를 들었었냐면, 프랜차이즈 있죠? 영어권 예를 들면서 KFC로 예를 들었었어요. 제가 KFC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저는 KFC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한국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고 다국적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코리안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명점이 있습니다. 이 광명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영어권을 양도하는데, 이게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요 영어권을 양도하면 이것은 양도소득이에요. 근데 양도소득인데, 만약에 이 영어권만 단독 양도했다, 영어권만 단독 양도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영어권을 양도하면서 영어권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장 건물이나 그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이지, 아니면 세워도 사고 있었어요?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 이런 게 대상이지, 단독 영어권만 양도하는 거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영어권만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다. 자, 그래서 요 1번과 2번을 꼭 구별하고, 사업에 사용한 자산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이다. 단독 영어권만, 즉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분리돼 양도되는 영어권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요. 동그라미 3번도 시험에 한번 지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어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도 받은 것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영어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한다 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다. 단독 영업권만, 즉 이런 것과 분리돼 양도되는 영업권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고 나머지는 참고고 양가로 3번을 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하는데 그 맨 아래도 나와 있다시피 골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넘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동네의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돼야 한대요. 자,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 회원권에 시설 기준, 면적 기준, 가액 기준 있어요? 없어요.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돼요.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여러분은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 연간 회원권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걸 누가 사 가지고 프리미엄 얹어서 110만 원, 120만 원에 팔면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 뭐 알아서요? 거기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가서 직접 가서 말만 잘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죠?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말을 하면, 그래서 하면. 그리고 그걸 뭐 품귀현상이 빚어져가지고 막 살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이용권,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이 경우 밑줄입니다. 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것만으로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주식 포함 밑줄 쫙이요. 자, 이건 이제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요. 예? 별로 뭐 그냥 아무 그저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는데 굉장히 이거 원래 그 뻥이에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 뻥인데 만약에 진짜 있다 그러면 아유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 하여튼 골프장법인의 대표가 있다고 치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우리 골프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대신 니네 골프장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주식은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고요. 동그라미 2번은. 그리고 이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예를 알아두시면 돼요. 골프장 회원권, 뭐 콘도미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거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꼭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양가로 4번을 별표시해놓고 뭐냐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대상인데요. 이축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서 건물을 옮겨질 수 있는 이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뭐 이주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축권 요거. 자, 그래서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인데요.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의 하나입니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의 대상이지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의 대상이다. 별표시 해놓고 꼭 알아둡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과세상으로 추가가 됐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88페이지 주식 출자 지분도 대상인데요. 주식 출자 지분도 대상인데, 자 먼저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요, 그 표를 보세요.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대주주 양도하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장외 거래할 때,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대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 그 다음에 예외에 그래서 장내 거래 시 대주주 양도분, 장외 거래 시 대주주, 또 소액 주주가 장외 거래할 때, 그러니까 장외 거래에서 양도 시에는 소액 주주 양도, 주식 양도도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실은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기타를 사내했던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도 골프 회원권 같은
골프용권 같은 이용권, 회원권 등의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주권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꼭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양도세상에 지금 보니까 주식 출자지분이 나오는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이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먼저요. 이건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대상이 돼요. 주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비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은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양도세 안 내잖아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되고요. 또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돼요. 소액 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장외 거래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이거예요. 또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액 주주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니까 주권 상장 법인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죠?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만 내지 양도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아닌 거고, 소액 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면 대상이 아닌 거고,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으로 대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가로 1번 주식 출자 지분에서 양가로 1번 상장 주식 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밑줄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주식 대상입니다. 엔드가 아니라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양가로 2번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은 원칙으로 대상이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가로 3번이요. 외국 법인이 발행 또는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작년에 추가가 됐는데 그냥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5번 파생상품, 금융상품인데요. 이거 자세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제목만 알면 돼요.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하더라.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해놓고요. 그러니까 289페이지 어디 보조단 오른쪽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6번 해놓고, 6번에 파생상품 있고, 그 파생상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6번 해놓고 뭐라고 썼냐면, 이거 신탁수익권. 올해 2021년도 새로 추가된 게 있어요. 신탁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요, 신탁수익권이라는 것이 양도세상에도 추가됐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낮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제목만 알아둡니다. 그래서 예외가 또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도, 신탁수익권이라는 것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인데 올해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가 됐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신탁수익권을 하나 더 추가해 놓아요. 6번 해놓고. 신탁수익권이라는 것이 올해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가 됐다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신탁수익권 하나 더 적어놓고. 자, 그러면 양도세 대상을 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290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절 보세요. 양도세 대상, 자, 인거, 다시요,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그럴 때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하고, 무허가 건축물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미등록된 토지 대상이 돼요. 지적공고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해서 실질과세 원칙상 다 대상이 됩니다.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자,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또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 아니고,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 재산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니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아파트 상층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도 대상이 된다.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사채 같은 이런 상환이라는 말 들은 채권은 대상이 된다. 토지를 주택을 바꿔주니까.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시동생명이로 아파트 분양계약 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 바뀌면 어떤 책임이 문제되나요? 양도세가 문제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양도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양도세 대상에 기타 자산이 있는데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50, 50, 3년 내 50, 80% 단한주에 해당되는 특정한 보험 주식 두 가지가 대상이 된다. 또 우리가요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이 대상이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포함해서 또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 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은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인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으로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장외 거래할 때만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이 대주주의 요건이 원래는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거는 건 안 나올 건데 대주주의 요건이 원래 참고적으로 알았어요. 대주주 요건이 원래 3억 원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3억 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낮아질 예정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동학개미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이것을 10억 원으로 다시 이제 일단 그 나중으로 하고 10억으로 다시 대주주 요건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든간에 그런 것까지는 모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파생상품 대상이라는 거 또 신탁수익권이라는 게 올해 2021년도에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가 됐다. 신탁수익권이라는 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추가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문제를 보시면 실력체크 문제 28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 양도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데 이거는 금방 우리가 배울 건데요.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지 무상 이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2번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대상이다. 그렇죠. 지상권.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되고요. 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이요. 자,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이런 주식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5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는 대상이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보면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의 개념과 범위인데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이걸 쭉 한번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양도소득세 양도는 한마디로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자,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러면 이 사실상 유상 이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양도라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보세요. 등기 전까지 안 했어도 잔금 받으면 사실상 양도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요. 어떤 얘기냐면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 형식적 이전.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양도담보 배우셨나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아직?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안 배운 거 배운 건 배운 거지 생각해보니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죠? 자, 이제 그게 문제야 이제. 내가 잘은 몰라도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성공인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도담보를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양도담보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양도담보가 어떤 거냐. 제가 예전에 양도담보를 공부한 것은 학교 다닐 때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는데요. 재봉틀 판례로.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 굴려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재봉틀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사용 수익 굴려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갖고요. 근데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양도담보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근데 금전을 대여받는데,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 갑은 을은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민법에서 배워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이렇게 세 개 권능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이루어졌는데,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는요, 채무자가 여전히 가져요. 자, 근데 처분권은 채권자가 보유합니다. 이랬을 때, 갑에서 을로의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인데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이전한 거지. 자, 돈 못 갚으면 변제기 돈 못 갚으면 이거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머릿속에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갚아 채무자가. 그래서 처분권 채권자로 왔던 거 다시 소유권이 복귀할 때는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처분권 갔던 거 다시 온 거니까. 근데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합니다. 자, 이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든 간에 오늘은 요거요. 결론만 알면 돼요.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전이 아니니까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처분권만 이전한 거니까. 근데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물론 요게 이제 매각 대금이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게 매각 대금이 만약에 매각 대금이 5억이고요. 만약에 채무가 만약에 3억이에요.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고요. 나머지 2억 원은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또 채무자는 이 재산의 매각됨으로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고요. 또 2억 원도 받잖아요. 최종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이 채무자한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이게 사실은 채무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고 그냥 결론만 알면 돼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또 양도세는 반드시요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여기 보세요.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때 딴 거 없어요. 대가 받고 이전하는지 대가 없이 이전하는지가 중요해요.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요. 290페이지 양도의 개념과 범위에서 양도의 개념입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빚줄이요. 그
그리고 여기까지 밑줄,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또 밑줄이요. 두 번째 줄.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이 밑줄 근 것을 한마디로 더 줄이니까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291페이지 양가로 1번으로 옵니다. 유상 이전을 한 경우. 민법상 양도의 개념은 재산의 이전적 승계 가운데 의사에 기한 것을 가리키며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자 무상 이전의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이전 가운데 유상 이전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참고서 읽어보면 된 거고 양가로 2번 과세물의 사실상 이전. 양도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을 사실상 이전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사실상 이전했다, 양도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일단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의 의미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긴 추상적인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291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요. 자, 그래서 이제 양도로 보는 유형과 보지 않는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한 다음에 제목을 꿰고 있다가 섞어져 있을 때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경우는 보지 않는 경우 나오면 곤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291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매도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스트레칭 한번 안 하고 그냥 계속 수업만 나갔네. 아, 마지막 수업 오늘 1, 2월 과정 마지막이라.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한번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양도로 보는 경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요. 자, 매매 중에서, 매도는 매매 중에서 매도인의 측면에서 본 개념인데, 그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매매는 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유상계약으로 양도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여기에는 밑줄이요. 공매, 경매 등이 포함된다. 밑줄이요. 자, 매매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고 양도세 물건을 사실상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받고 이전하니까 매매는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매 경매 포함인데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더라도 공매 경매도 공매 대금 경락 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공매 경매도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 강의했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 친구 얘기인데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긴데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 친구 얘긴데 제 친구가 그러면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집이 경매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때도 양도세가 과세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수수생 있었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이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사실상 유상 이전. 자, 대가를 받고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판단하는 거지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1억에 샀는데 요게 7천에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1억에 사가지고 7천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지 않겠죠. 그랬을까 실제 과세되냐는 변론을 하고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냐만 따집니다.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교환이요. 교환은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요.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교환은 쌍방 당사자 모두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을 약정한다는 점에서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와는 다르다는데 하여튼 따라서 여기 두 번째 줄 상호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쌍방 거래 모두가 양도세 대상이 되며 밑줄짝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는 참고예요. 양도세 계산은 교환 차이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자산 전체에 대해서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뭘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저를 봅니다.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교환은요 이런 거예요. 자,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맞바꿉니다. 교환해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교환하는데, 자 그랬을 때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합니다. 대깔바다의 장도에 해당하는데 을로부터 B 토지를 받고 A 건물을 이전하니까 갑의 A 건물 이전은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 받고 이전이죠? 양도에 해당합니다.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으로부터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니까 을의 이 B 토지 이전도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갑은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고요. 또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취득하니까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하셨으면 제목만 기억합니다. 교환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양거로 3번 법인의 현물출자도 말뜻만 알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법인의 현물출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출자자 갑이 있어요. 설립회사가 있습니다.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문제가 아닌데 출자자가 현물로 부동산으로 출자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실상 이전됐고요. 소유권을 이전했고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당한 무슨 대가를 받느냐? 설립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잖아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갑의 이 현물 부동산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그래서 결론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주식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법인의 현물 출자 제목만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내용 조합이라 이런 얘기들은 지금 시험 쓰지 마시고요. 대물변제 봅니다. 대물변제가 뭔지 좀 말씀드릴 건데 대물변제 기본서 29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92페이지 양가로 4번 대물변제요. 대물변제가 뭔지 민법이 배웠나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어요? 아, 역시 아직 기초과정이라 아직 기본과정이라 아직 안 배웠구나. 대물변제라는 것이 뭐냐? 거기 그냥 읽어볼게요. 민법 얘기니까 저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292페이지 양가로 4번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자 변제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자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랬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대물변제는 본래 급부에 가름하는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본래 급부를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다른 급부는 소멸하는 급부의 대가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물변제를 제가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내용까지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물변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민법에서 배워요.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관하여 변제하느냐를 배우는데 우리 세법은 가름하여 변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한테 금전 2억 원을 대여, 돈을 빌려줍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예, 채무자고 을은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변제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있죠? 갚을 돈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을이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서 이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변제 가름하여 2억 원 대여금 채무 변제 가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그럼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이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을이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당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양도죠. 그럼 무슨 대가를 받았냐? 을이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지금? 에?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을은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죠? 자,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하면 이것은 양도에 당합니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해서. 자, 근데 민법 750조 손해배상의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전하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있죠?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세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이것도 역시 양도에 당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주로 보세요. 예전에는 주로 남자들이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고 위자료를 남자가 여자한테 줬는데 요즘 여권이 신정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한테 있죠?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위자료 줍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사실상 이전했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갑은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예? 위자료 지급 채무를 뭐에 대해 면하게 되잖아요.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이혼의 위자료 지급을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를 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아, 세금 내는 것도 아니죠.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당합니다. 근데 단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 기본 과정에서 안 알려주고 다음 순환에 알려줄게요 막 이러는데 오늘 알려줄게요. 자, 단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있죠? 예. 이혼 당사자 일방의 행사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즉 재산분할로 인한 요 이전은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봐요. 주부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의 힘이 벌써 돈 번 거지. 그러니까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집에 소투구 운전만 했어도 판례가 한 40% 정도 재산분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내 몫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여먹고 먹고 떨어져 그런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은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해야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물변제 하나 더 보세요. 구조를 가진 것이, 대물변제 구조를 가진 것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조세 물납이야. 우리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되었습니다.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지자체에 부동산을 물납합니다. 그러면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됐고요.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물납함으로 인해서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조세 물납도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당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 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요 예를 시험에다 나왔던 것들이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제가 대물변제 다 소개해드렸는데 그 개념 플러스를 한번 보세요. 292페이지 개념 플러스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해봐. 1번이요. 292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1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의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니까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93페이지 2번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여기 요 내용만 딱 알아두세요. 금전적 채무에 가르면서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채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한다. 단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양도에 당한다. 이렇게요. 자, 293페이지 양갈 5번 바로 나오죠. 조세 물납이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 추상적으로 바라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세 물납 제목만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6번 있죠? 부담보 증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담보 증여를 여러분들이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부담보 증여가 어떤 건지 한번 제 설명을 잘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쭉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이 부담보 증여는 제가 계속 앞으로
똑같은 예를 가지고 부담부 중요로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한번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부담부 중에 설명하기 전에 설명 부담부 중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쭉 한번 또 부담부 중에 한번 여기 볼까요?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부담부 증여 한번 잘 봅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요. 부담부 증여 제가 똑같은 예를 계속 드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 다음 순환에도 그렇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있습니다.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수증자 을이 있고요. 자, 그럴 때 갑이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게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어요. 즉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것도 똑같아요.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야, 을, 왜? 내가 5억 상당,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너한테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어휴,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이, 진짜 고마워.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에 대한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요, 여러분,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요 3억 부분에 대해서는요,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도에 해당되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나중에 배워요.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갑이 공짜로 줬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 보세요.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해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은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고 이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 인수액 상당의 부분에서 양도했다고 합니다. 다시요.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요 3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자, 그렇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보고,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부담부증여가 나오는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보는데 무슨 공짜로 받았는데 무슨 대가를 증여자한테 줬냐고요? 자신이 3억 원을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3억 원만큼은 채무를 증여자한테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또 수증자 한번 보시면요. 저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원을 뺀 나머지요. 즉 채무인수액 2회 자산에 대해서는요, 2회 자산. 요 사례 같으면 2억 부분에 대해서는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수증자한테. 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요 채무인수액 2회 자산, 5억에서 갚아낸 돈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봐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취득세에서는 이게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가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요거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 2자산은 이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채무 인수액 2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거는 갑과 을이 증여자 수증자가 여기 잘 보세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관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관의 부담부 증여였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관에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관에 부담부 증여하면 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저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보증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알았어, 여보. 3억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자, 아버지,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받은 건데, 아버지가 고3인 자녀한테 부담보증이 합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요. 알바 뛰어가지고 3억은 갚을게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는데, 요즘. 자, 아버지가요, 군대가 있는 자녀한테 부담보증을 합니다. 알았어요, 아빠. 요새 사병 월급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아서 갚을게요. 월급 모아가지고.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시켜주면서 간에 부담보증이 하면, 이 채무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얘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증여한 5억 전체에 대해 증여한 것 추정하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도요, 단 만약에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채무 인수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객관적으로 채무 인수가 입증이 되면 그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제가 이제 저희 큰 누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 큰 누나는 일찍 낳았고, 저희 부모님이, 저는 5남매 7남매 중에서 제일 늦게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 큰 누나가 제 조카 결혼하는 데 있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있는, 아무개한테 어느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주려고 하는, 결혼할 때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주면 세금 많이 나온다며. 내가 어디서 들었더니, 뭐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주면은 세금을 줄수 있다는데 맞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나, 그게 뭐냐면 부담부증이에요. 그래서 부담부증에 대해서 제가 쫙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자꾸 잘안 들으려고 하고 결론만 얘기해달라고 해서, 하여튼 결론은, 보세요.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증여해서 요 전세금이나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는, 반드시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되게 세금을 줄여요. 그래서 좀덜 내요, 좀.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부증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요거 채무가 뭐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나 전세금 같은 것은 채무 존재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제가 신혼부부 자녀로 예를 지금 들었는데, 이걸 채무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만약 미성년자나 군대가 있는 녀석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부담부증이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중요한 거 추정해서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결론이요. 이렇게 해서 부담부증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93페이지 양가로 6번 부담부증여요. 동그라미 1번,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자, 증여가액 중 미출입니다.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며, 또 미출입니다. 나머지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미출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채무 인수액 상당히 증여자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해서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되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증자에게 증여세 부과될 수 있고요. 2번 보니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미출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의고사 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모의고사를 보면 어려울 거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추정한다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추정이고, 취득세에서는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예요. 예?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고, 양도세에서는 뭐다? 추정한답니다. 추정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추정이에요. 그래서
인쇄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사실은 추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꿔서 낸 사람도 있는데 어떤간에 추정합니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자치에 대한 채무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지 아니한다. X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핵심 포인트에 부담부증여 소개 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인수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하고 또 증여상가에게서 채무인수액 뺀 나머지 2배 금액은 수증자한테 증여세 과세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전체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출처하기라.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잠깐 갔다 올게요. 우리가 취득세를 좀 보고 오셔야 돼. 취득세에서도 부담부증여 나와서 잠깐 보고 올 건데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교재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8번에 자 보시니까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에게 대한 유상취득 의제입니다. 보세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제외하고 애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 밑줄짝입니다. 부동산 등을 뭐라고요? 유상취득항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 유상취득의 경우만 채무인수액 상당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만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사실은 요거까지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25회 시험 때 취득세 문제에서 잘 보세요. 25회 시험 때 취득세 문제에서 다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래가지고 그때 정답이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 2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부담부 중에서 채무인수액 2배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예요? 무상취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다음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에다 틀린 거라서 예 집어넣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채무인수액 2배 재산은 뭐라고요?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채무인수액 상당액만 알아두지 마시고 채무인수액 2배 재산까지도 알아두시고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도 취득세에서는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두고 제가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에서는 사실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만약에 이게 보세요. 취득세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이면 직계존비속 간에는 간이다. 부담부증여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여기 쓸 때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이고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대가 인정할 수 없어서.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대가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 입증이 될 때, 대가 입증이 되면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좀 더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 정도만 알아줍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한 거로 보고 취득세에서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바로 무상취득으로 본다. 요 정도만 오늘 보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고 다시 우리 교재 뒤로 가겠습니다. 자 293페이지 부담부증여 다 소개해드렸고 294페이지로 갑니다. 294페이지 양가로 7번이요. 공용수용입니다. 여러분. 자 제목만 아시면 돼요. 수용은요.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에 이뤄져도 수용도 양도에 당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수용도 양도에 당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수용도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용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수용권자가 있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소유권 이전합니다. 수용도. 근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냐고요? 보상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에 당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예전에 어떤 키가 1m 85에서 90 정도 되는 키가 구척장신이고 얼굴도 제 두 배, 등판도 두 배, 주먹도 두 배, 엄청나게 그냥 등판 좋은 어떤 수강생이죠. 탁 걸어오더니 교탁 앞에 들어오더니 교수님 잠깐 좀 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에?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친구는 원래 걸음걸이가 이런지 이러고 가고 저는 뒤에서 이러고 가고 바깥에 나가는데 담배 좀 한 대 권하더니
막 뭐라고 흥분해가지고 또 듣는데, 아, 결론이 그거예요.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농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었는데, 농지 갖고 있었는데, 자기 명의로 된 농지를. 근데 도로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토지에 수용 나가면서 이제 보상금 받은 게 있는데, 좀 받은 게 있는데,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다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아니, 이런 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 지들이 멋대로 내 땅에다가 길을 내더니, 아, 세금 내라는 이런 법이 있는 겁니까? 하면서 흥분하길래 제가,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 도대체. 수용도 보상금 받고 있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에 당하고, 양도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안내문 나와 있는 대로 빨리 세금 양도세 내라.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 칼한 자루 딱 쥐어주면 그냥 출세길이 훤히 뚫리는데, 아, 머리를 써야 되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 자튼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뤄줘도 양도에 당합니다. 자, 그래서 실력 체크 문제는 여러분이 부담부증이요. 여러분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요 똑같은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걸 풀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풀어보시고. 3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몇 가지만 제가 또 살펴보고,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 몇 가지 살짝 살펴보고, 양도세 계산 구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